교통사고로 골절이 된 경우에 보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안녕하세요. 16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손해사정 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의 보험보상 TV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주로 본인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는, 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본인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공감을 해서 보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상을 청구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지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고, 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보상 담당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보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치신 경우에 골절이 되신 경우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을지에 대해서, 무릎이 골절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다치시는 경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입니다. 위자료는 본인이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있습니다. 그 부상급수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것인데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의 85%를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상급수를 잘 확인을 해야 위자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다치시게 되면 퇴원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상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교통사고로 어떤 부위가 골절이 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다면 다치지 않은 저와 다친 분이 똑같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퇴원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진단주수로 보상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퇴원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평가를 받아서 경제적 손실이라고 주장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이 상실수익액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즉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외에도 다른 손해로 인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다치신 경우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유장애 진단,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보상이 산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슬개골 골절이 되는 경우인데요. 슬개골은 무릎 앞에 이렇게 작은 뼈가 있습니다. 밤알만한 크기고요.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개골이 골절이 되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사례에서는 이 슬개골 골절로 수술을 하신 케이스가 되고요. 이 사례에서 후유장애 진단은 14%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한시장애로 5년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분이 14%씩 매월 5년간 손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에 경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골 상단부를 다치는 경우를 경골 고평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경골 고평부 골절인 경우에 후유장애 10%를 받고 역시 한 시장에 3년의 기간을 받았다면 평균적으로 300만 원 버는 분이 매월 10%씩 3년간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이라는 것은 장애율이라는 게 있고 기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보상금액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10%의 후유장애가 있다면 매월 30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12개월이 되는 경우, 24개월이 되는 경우, 그리고 36개월이 되는 경우, 60개월이 되는 경우와 같이 그 기간과 장애율에 따라서 퇴원 이후에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상실 수익액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방법은 후유장애 진단,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신 경우, 특히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꼭 후유장애 평가를 잘 받아야만 나의 손해를 더 잘 주장해서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시게 되고 골절과 같은 중상해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감정, 후유장애 진단 말고도 향후 치료비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는 그런 향후 치료비 추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이나 또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로 생긴 여러 상처에 대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감정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을 많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후유장애 진단과 향후 치료비 추정을 어떻게 감정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가 늘 고민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후유증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하거나 어려움을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근거 자료들은 대부분 의사에게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 발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